앵귤러 IO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정말 딱딱 맞게끔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 메뉴를 보면 우리가 메뉴를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 이렇게 사이드바도 나오고 그리고 리소스, 이벤트 등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면이 바뀌는데 블록은 또다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이 사이트 내부 앵귤러라고 하는 사이트 내에서는 바로바로 사이트 화면이 나타나지만 외부로 옮겨갔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화면이 바뀌죠. 그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SPA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런 사이드 메뉴도 나타나고 사이드 메뉴를 또 선택하면 또 다른 이런 메뉴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 볼 거예요. 나중에 실습 시간에 물론 아니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한 석 달 정도는 더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 나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 초기 화면, 다음 화면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 구현 방식이 있습니다만 가장 표준적인 방식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걸 그대로 연결해서 할 거예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요거 했으니까 이런 게 뭐가 나타났었죠? 이렇게 슈퍼맨, 배트맨 뭐 이렇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스튜던트가 아니고 이제 코스를 넣어서 코스를 선택했을 때 해당 코스 페이지가 밑에 딱 열리게끔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딱 복사를 해서 두고 얘는 이렇게 커맨드 처리 하고 그리고 얘 왜 이렇게 깨져 있나? 있고 그렇죠. 여기서 보자. 스튜던트 파트 스튜던트는 몽땅 다 바꿔주겠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F2를 눌러서 F2가 여기서 안 먹히네요. 아마 HTML 파일이라서 안 먹히나 보네요. 그러면은 D에서 스튜던트 4개를 다 콜시즈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역시도 콜스로 바꾸죠. URSE 그러면은 여기 TS 파일에서 바꾸줘야 되겠죠? 스튜던트는 그대로 두고 얘를 하나 복사해서 콜시즈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제 코스가 들어야 되겠죠? 레지스터드가 아니고 그래서 앵귤러 수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공부하는 게 타입스크립트 공부도 있죠. 스크립트도 있고 그리고 모든 컴퓨터 공부에 알파와 오메가는 리눅스 공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화면이 바뀌었겠죠. 레지스터드 콜시즈에서 깨졌네. 어딘가 잘못 만든 게 있겠죠. 제가 콜시즈 CURSES not defined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잘라서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바뀌죠. 저만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콜스도 안 먹히면은 잘라서 이것도 바꿔줘야 되는군요. CURSE 그리고 콜스 CURSE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콜스 앵귤러 타입스크립트 리눅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다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터치했을 때 밑에 화면이 앵귤러는 앵귤러 관련되는 사항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 관련 사항 리눅스는 리눅스 사항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는 것이 스위치인데 그 스위치를 하기 전에 일단 여기 링크가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옮겨야 되겠죠. 외부 페이지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같은 사이트 내에 다른 페이지를 불러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외부 페이지로 연결되었고 이 경우는 같은 페이지 내에 다른 페이지를 불러왔었죠. 그죠? 어쨌거나 둘 다 링크입니다. 이런 링크를 처리하는 엘리먼트가 있죠. 뭐죠? 그 링크는 처리하는 엘리먼트 A죠. 앵커 그렇죠? A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링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링크긴 하지만 어쨌든 링크를 넣었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됐죠. 클릭이 됩니다. 물론 아무 어디로도 옮겨가진 않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링크는 됐죠. 여기서 외부 페이지로 내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 Angular.io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Angular.io 페이지가 열리죠.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게 하고 같은 페이지 내에서 다른 걸 분류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냥 클릭 이벤트예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 했을 때 뭔가를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인용부 넣고 그죠? 여기다가 클릭 했을 때 뭔가를 불러오면 되겠죠. on 클릭 하겠습니다. 자, 그럼 on 클릭을 우리가 임플멘트 해야겠죠. Angular Basic에서 on 클릭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릭해서 클릭했으면은 뭐 로그 해보죠. 로그 해서 뭐 하이 안녕 안녕 하는 거죠. 저 안녕 김호준의 뉴스 공장 같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클릭하면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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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죠. 그죠? 하이 세 번 나왔습니다. 셋다 누르니까 요거 이름이 나오게끔 한번 해보죠. 이름이 나오게끔 하려면은 뭔가 전달 받아야 되겠죠. 전달 받아야 되려면은 여기서 넘겨줄 때 콜스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콜스 있습니까? 이 콜스 여기 있는 이 콜스입니다.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은 이 콜스가 어디 있는지 나오죠. 베리어블 콜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콜 시즈는 뭐라고 나오나요? 보면은 프로퍼티 콜 시즈가 돼 있죠. 달라요. 베리어블 콜스와 프로퍼티 콜 시즈. 베리어블 콜스와 그죠? 그리고 프로퍼티 콜 시즈는 다릅니다. 이 콜 시즈는 어디서 왔느냐니까 TS 파일에서 콜 시즈라고 하는 프로퍼티에서 온 거고 이 프로퍼티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변수 콜스를 선언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let 콜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 let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콜스를 클릭하면서 이벤트로서 콜스를 넘겨줍니다. 이 콜스가 이 콜스죠. 그죠? 이제 우리 이벤트에 대해서 점점 눈이 떠이고 있죠. 아하 이벤트가 저런 거고 클릭 이벤트에서 데이터 넘겨주는 것이 아 넘어가는 데이터가 이런 것도 넘어갈 수 있구나 저런 것도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죠. 그래서 받는 건 콜스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콜스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것을 클릭 컨솔 로그를 하는 거죠. 로그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잘 돌아가는지 앵귤라를 버튼 클릭하니까 앵귤라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리눅스 리눅스 아유 너무나 예쁘게 잘 돌아가죠. 그죠? 자 이렇게 예쁘게 잘 돌아가니까 이제 다른 걸 해야겠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될 게 이제 각각의 경우에 맞는 페이지를 그러니까 리눅스면 리눅스 페이지 혹은 기타 페이지는 기타 페이지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 div를 만들겠습니다.